그래서 헌재우 68읽기. 잠시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Amy loves inline skating. 그렇죠. Amy loves inline skating. 오케이. 뭔 소리죠? 에이미가 엄청 좋아한다.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것을. 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다시 뒤에 ing 붙인 거 얘기했어요. 하다시 뒤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될수 있는데? 두 가지. 두 가지 뜻. 여기서는 인라인 스케이트 타 것이라는 뜻이고 또 무슨 뜻으로 쓰일 수도 있죠? 타는 중이? 그렇죠. 만약에 Amy loves inline skating이 아니고 Amy is inline skating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때는 인라인 스케이팅 타는 중인 어떤? 스케이팅 타는 중인 어떤 시 앞에 뭐? 비동사 그러면 어떤이 뭐 된다? 뭐뭐 있다 어떻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뜻이야? 에이미는 인라인 스케이트 타는 타는 중 중이다가 이다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인라인 스케이팅 타는 거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뭐라고? 언제, 언제 누구, 어디 어디, 누구, 누구 무엇, 무엇 어떻게, 어떻게 왜? 왜? 그렇지. 중에서 묻는 말 만들어 볼 건데. 무엇? 그렇지. 그러면 에이미가 무엇을 엄청 좋아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at? 오, what? To? 자, 여기 보면 아, 에이미가 엄청 더즈. 어우 좋아.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하다시고 더즈지. 더즈, 네. 그래서 what What does 더즈. Amy love? 그렇지. 에이미는 엄청 무엇을 엄청 좋아하니? What does Amy love? What does Amy love? 오. 훌륭한데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Amy love? 라고 물어봤더니 에이미가 엄청 좋아합니다 Amy loves inline 무엇을 skating. 인라인 스케이팅 오케이 계속해서 She skates very well. 어 발음은 skate Skate. She skates very well She skates very well. 애 뜻은 끊어읽기 표시하고 무슨 뜻이 그녀가 스케이트를 탄다 매우 그렇죠 잘. 스케이트를 탄다. 이번에 스케이트가 하다시고 이게 누가 다 누가 그녀가 뭐 한다? 스케이트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뭐지? 얘가 무슨 시고 스케이트의 뜻이 뭐예요? 여기 있는데요. 스케이트를 탄다. 그래 그럼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고 만약에 내가 스케이트 탄다였으면 뭐라고 그랬어야 돼? I am? 아, I skate. 이렇게 하겠죠. 네. 이 속엔 뭐 들어 있어요? 두. 이 속엔 뭐 들어 있어요? 다섯. 됐습니까? 네. Very well의 뜻은 아까 제우에게 얘기했듯이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매우 잘이란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뭐라고요? 언제 누구 언제 무엇 어디 누구 누구 무엇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어떻게 대답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스케이트 어떻게 타는지 궁금하면 그렇지. how does she skate? 그렇지. 그녀가 스케이트 어떻게 탑니까? How does she skate? How does she skate? 오, 재우 정말 잘 익히고 있어. 맞습니까? 그래서 very well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es she skate? How does she skate? 했더니 그녀가 스케이트 탄다? She skates 어떻게? very well. Very well. 오. 계속해서 She runs very far. 그렇죠. She runs very far. 그걸 이렇게 표시하고 누가 다 만든 방법 확인했죠? 그녀가 달린다. 매우 멀리. 그렇죠.
달려가 매우 멀리 달려간다. 그러면 매우 멀리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왜? 왜 달리니 그랬더니 매우 멀리 때문에 달린다 이럽니까? 오케이. 어디로 달려간다? 매우 네. 멀리까지 달려간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어디가 영어로 뭔지 혹시 알아요? 장소가 궁금할 땐 이거예요. 네. 뭐죠? Where does she run? 그렇지. 그녀가 어디로 달려갑니까? Where does she run? 했더니 그녀가 매우 멀리까지 달려간다. 어디로? 매우 멀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very far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Where does she run? 그렇지. Where does she run? 뭐라고요? Where does she run? 어디로 달려가니 그녀가? 라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달려간다? She runs 어디로? She runs very well. 그럼 매우 잘이고 매우 멀리? Very far. 그렇지. 계속해서 She jumps very high. 그렇죠. She jumps very high. 뭐라고요? She jumps very high. She jumps very high.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여기 찾아놨고요. 오케이. 그래서 뜻은 그녀가 뛴다. 그렇죠. 그녀가 점프한다. 점프한다. 매우 높이. 그렇죠. 매우 높이. 그럼 매우 높이라는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 그녀가 어떻게 점프하는지 궁금하면 How does she jump? 그렇지. 그녀는 어떻게 점프하나요? How does she jump? 그렇지. 오, 재호 정말 잘한다. 오, very high란 대답 듣고 싶어서 How does she jump? 했더니 그녀가 점프합니다. Very jumps. 그녀가 점프합니다. 그녀. 헐? 그녀의 점프한다? 그녀를 점프한다? She 점프한다. She jumps 매우 높이? Very high. 그렇지. 한 번 더. 뭐라고? She jumps very high. She jumps very high. How does she jump? She jumps very high. 계속해서 She passes 그렇지. Everyone very quickly. Very quickly. She passes everyone very quickly. Okay, 그래서 그녀가 스쳐간다. 그렇죠. 모든 사람을 스쳐 지나간다. 모든 사람들을 매우 빠르게. 그렇죠. 엄청 빠르게 막 지나간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누구죠? 그녀가 누구를 매우 빠르게 지나가니 모든 사람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What? 누구니까? Who does she pass very quickly? 그렇죠. 그녀는 누구를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까? Who does she pass very quickly? 그렇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everyone 이란 대답 듣고 싶 모든 사람들 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Who does she pass very quickly? 그렇죠. 뭐라고요? 한 번만 더. Who does she pass very quickly? 라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지나간다. She
B로 시작하는데요? P클릭? 그건 Q로 시작하죠. 어떻게 B로 시작합니까? 그녀가 스쳐 지나간다? She 그녀가 스쳐 지나간다? She passes 누구를? Everyone 어떻게? Very P클릭 그렇지. 뭐라고요? She passes everyone very Okay. 빠르게 무슨 서비스? Very 빠른 서비스가 뭐야? 빠른 서비스 퀵 서비스 아니야? 빠른 퀵 빠르게 Very quick 오케이 아직 덜 익혀졌어 그녀가 지나간다. She passes everyone very quickly. Very good. Okay. But crash. 그러나 꽝. 그렇죠. 네. 꽝 했네요. 뭔 일이 일어났나 보네. 그러니까. 네. Okay. 그러나 꽝. But crash. Crash가 아니고요. 어제 Crash라고 적었지. Crash. But crash. Okay. She falls down. 네, 뜻은? 그녀가 넘어졌다. 넘어진다. 넘어진다. 넘어진 건 과거고 지금 하는 거니까. She falls down. 넘어지다가 fall인데 이 속에 does 들어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넘어진다. She falls down. 계속해서 She goes to the hospital. 이 뜻은 그녀가 간다 병원으로. 그렇죠. 뭐 더의 뜻까지 우리는 뭐 더의 뜻을 굳이 우리 말로는 안 밝히지만 더는 이런 뜻이야. 네. 그녀가 병원으로 간다. 그러면 병원으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병원으로 네?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언제 어디 뭐라고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병원으로 어디로 병원으로 그녀가 어디 가니 병원 가요 다쳐서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면 그러니까 어디 한번 했는데? Where? 그렇지. Where? Where does she go? 그렇지. 그녀가 어디 갑니까? Where does she go? 됐습니까? 그래서 to the hospital 이런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re does she go? 라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간다? She goes. 어디로? To the hospital. 됐습니까? She goes to the hospital. 오케이, 계속해서. She says goodbye to her inline skates. 오케이. 자, 요거 says. Says가 아니고. Says. 요까지만 읽으면 say가 맞는데. 얘를 붙이면 says. Says. 그 다음에 skate. 오케이, 그럼 한 번만 더 읽어볼까? She says goodbye to her inline skate. She says goodbye. To her inline skate. Okay. 그러면 그녀가 작별 인사를 한. 그렇죠. 그녀의 인라인 스케이트들에게?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의 인라인 스케이트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 그렇지. 좋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무엇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지 물어보고 싶으면 What does she say goodbye? 하나 남았어. Goodbye to. 자, 이게 궁금하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니까 이렇게 됐어요. 됐습니까? 네. 그녀가 무엇에게 작별 인사하니? What does she say goodbye to? What does she? What does she? Say goodbye. Say goodbye to. To. Okay. 그래서 her inline skate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봤죠? What does she say goodbye to? 한 번만 더. What does she say goodbye to? What does she say goodbye to?라고 물어봤더니 그녀가 작별 인사한다. She says goodbye. Goodbye. 누구에게? 누구누구에게? 어디 어디로 할 때 쓰는 건 to 그녀의 her inline skate 됐습니까? 네. 오케이. 한 번 더 이렇게 보자. She says goodbye 누구누구에게 어디 어디로 누구누구에게 She says goodbye to inline skate. 그녀의 inline skate. Her inline skate. Okay. 자, 이제 완벽하게. She says goodbye to inline skate. 그녀의 inline skate에게. To her inline skate. Okay. 그녀는 she. 그녀의 her. 됐습니까? Okay. 아주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Well done. 프린트는 집에서 할 거죠? 네.